네, 들머리입니다. 고도가 고개 고곳 254분하래요. 자, 한번 펴지기가 되는 쪽을 향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빨간 펴지기가 되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펴지기가 밑으로 내려간 데 있고 바로 그냥 올라치는 데가 있는데 빨간 펴지기가 되는 곳을 선택을 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돌이 돌길입니다. 돌길. 펴지기가 바위 리치 아닌 리치 리치. 저 위로 되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게 또 뭔 거. 오르다 보니까, 이게 뭐, 돌기둥처럼, 이거 쌓아놨네요. 세 개야. 네, 표지기 따라서 또 천천히 가봅니다. 내려갔다. 또 올라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돌 다 또 쌓았네요. 저도 돌 하나를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돌을 준비해서 몇 개 주워서 이렇게 올려 쌌습니다. 짠! 이것이 바로 부처의 자리요, 법의 자리로구나. 다시 또 저 표지기를 보고 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차를 주차시킨 곳이 제 차가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고개 넘어가는 좌측부터 넘어가 좌측이 웨스트포인트입니다. 하늘에 독수리도 날고. 지금 올라가다 중간에서 한번 이렇게 또 촬영을 해봅니다. 정상이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뒤따라서 두 분이 올라오시는 것 같고요. 전만 얘기가 오늘. 저기 차 서 있는데 거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담아봅니다. 네, 저거 호수가 아니고 허드슨강입니다. 허드슨강. 네, 저기 흘러흘러 뉴욕 맨하탄까지 흘러가죠. 네, 오르다 보니 우리 소나무 우리나라 소나무 똑같이 생긴 소나무가 있네요. 서울방울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는 날씨가 기온이 차가 있어서인지 살얼음하고 얼음이 없도록 얼음얼음 걸 봤습니다. 문제는 여기 바위가 우리 그 뭐 불암산 이런 데서는 바위가 미끄러지 미끄러운 바위가 아니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바위가 미끄러워요. 네, 조심조심 올라왔습니다. 요 앞에 바위가 멋지네. 한번 저리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절벽을, 와, 이거 절벽이구나. 와, 이러네. 하여튼 뭐, 단풍이 좀 지어서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붉은 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철물도 안 나. 표지기가
좋겠네. 빨간 거에서. 와. 하여튼 갈래 길이 있었는데, 자우는 뭐, 여기서 얘기했죠. 하여튼 다시 한 번. 그럼 저 표지기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주 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도가 388. 여기가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라가서 보면 알겠죠. 네, 여기 이곳에 정상소 표시는 없고 뭐가 있네. 이게 뭔가. 이제 저희가 올라온 쪽에서 반대 주변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아주 멀리 또 높은 산이 하나 보이긴 보이는데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요. 아, 저 허드슨강이 아까 올라온 거 그 위쪽, 예, 북쪽으로 무슨 다리도 보이는 것 같고, 예, 한번 땡겨 볼까요? 한번 지도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기가 어딘지. 그 뒤쪽으로 산이 하나 보는데 무슨 뾰족한 산이 하나 멀리 보이긴 보입니다. 그 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그건 제가 갖고 가요. 저기도 지금 강 건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저 끝에까지 한번 능선을 트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한번 갔다 오는 걸로 하고. 하여튼 사방팔방 360도를 돌면서 제가 지금 담고 있습니다. 베어마운틴은 지금 앞에 산 때문에 가로막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산 너머에 이제 베어마운틴이 있고요. 왼쪽이 그 웨스트포인트입니다. 올라오신 분들 두 분이 외국 분이 계셔서 올라오시면 인증샷을 한번 찍으려 했더니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계시군요. 쉬엄쉬엄 올라오신 것입니다. 여자분 남자분 두 분인데. 네. 예, 제가 준비한 거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여기까지 와서 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사실 여기 뭐 처음 오는 곳이라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여기서 그 이상은 뭐 하산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강 옆에까지 바로 왔는데 저 멀리 동네들이 쫙 들어오고 있고요.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한번 조금씩 한번 땡겨서 마을을 한번 찍고 허드슨강 바로 옆 주변 도로입니다. 저희 그 뉴욕 맨하탄이나 뉴저지 쪽에서도 이 허드슨강 줄기를 해서 강변 트레킹하고 있습니다만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기차 소리가 나네요. 하여튼 지금 이곳에 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끝에서 한번 담보고 백을 하겠습니다. 기차가 오는 게 저기 보이긴 보이는데 제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화면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한 시간 조금 더 걸려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가서 자칫하면 베어마운트를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손녀딸 하교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시 반까지 또 뉴저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음이 자리를 조금 옮겼더니 저 건너편 산
아, 저기도 트레킹하고 등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허드성강 줄기 따라 쭉 한번 담아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찍은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잘 보이고 좋으네요. 기차 소리 요란해도 나 홀로 조용히 있구나. 여기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나는 그대로 나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을. 저 다리는, 다리가 무엇이, 무슨 다리인지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올릴 때 한번 글러서 올리겠습니다. 글자로서. 배낭을 벗어놓고, 조금 더 이렇게 직진을 해보니까, 아, 여기는 어딘가 하고 살짝 한번 보니, 또 전망이 좋은 곳이 저 앞에 보이네요. 저기 가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뭐 완전히 푹 터졌네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절경은 여기네요. 나무가지 하나 안 보이니까. 아까 그 강에 있는 그 섬, 섬 같은 거. 섬이죠, 뭐. 섬인데 거기도 뭐 이렇게 최고로 한번 이렇게 당겨봤습니다. 아, 집이 거기도 있네요. 이야, 별장인가요? 이게 뭔가요? 아, 여길 또 오길 잘했네요. 조금 전 거기 전망 좋은데, 거기 그쪽에서 조금 더 내려오니까 우측으로 오늘 보이지 않던 곳이 보이네요. 네. 네. 자, 지금 보이는 곳이 쭉 따라가면은 바로 뉴욕 뉴저지가 나옵니다. 웨스트포인트 앞에 산 넘어와 웨스트포인트죠. 아마 오늘 보는 것 중에서는 이제 여기 이곳의 그 모습은 이곳으로 마지막 당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근처를 이 강을 당겨서 보겠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 같으면 좋은데 사진을 찍어달랄 수도 있고. 거치들을 안 가져와서 인위적으로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말이 통해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하죠? 두 분을 또 뵀습니다. 개가 짖어서 무서워가지고 잠깐 섰습니다. 아, 누가 버스를 짜놨네요. 이게 무슨 버스인지. 네, 어쨌든 또 다른 버스 하나 있어서 여기 담아봅니다. 네, 아까 돌잡산 데까지 왔습니다. 아, 그 개 엄청나게 큰 게 세포아트 가던데 개가 하나 더 있었는데 한 개는 와서 그냥 이렇게 냄새만 맡고 가고, 그 개는 또 한 개는 짖어서 마침 주인들이 밑에서 올라오시면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몸에다 이렇게 고리 위를 걸어서 내려가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내려왔습니다. 오다가 한국분 한 분하고 한 분 이제는 뭐 영어를 할지 모르니까 영어로 뭐라 해서 English로 했더니 코리안 했더니 그 옆에 분이 한국분이라 안녕하세요 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쪽 끝까지 갔다 왔다니까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파킹장으로 가는 길이 또 있다고 합니다. 지도상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뭐 어쨌든 길 모를 때는 온 길로 이렇게 다시 빽해서 가는 게 제일 좋죠. 자, 부지런히 또 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됐네요. 뒷배경 내려오면서 뒷배경 다시 한번 봅니다. 뭐 하와이요. 저기 여기 두 분이 뭐 날씨대에 그러셨나 하여튼 뭐 하여튼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지금 저 이분들이 오름을 오르고 계십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아, 뒷모습이 잘 안 보이네요. 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네, 들머리 날머리가 같은 백해서 저 앞에 주차시킨데 다 왔습니다. 예, 어슬렁이 금년도 23년도 미국 여행에서는 이렇게 혼자 약간 산 뭐 높진 않지만 거의 뭐 산 중턱까지 와서 차를 가키시켜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높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렇게 한 3시간 왕복 8km? 아니 왕복 4km?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계속 암릉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23년도 11월 이곳 2일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이곳에서 트레킹을 했다는데 만족을 느끼고 마지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저 위가 정상인 줄 알았더니 저길 넘어서 한참 더 가야 또 그 뒤에 정상이 있고 또 한참 더 가니까 아 거기가 경치가 조망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담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집까지 가기 위해서 약간 지금 유턴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지금 베어 마운틴 건너, 강 건너, 허슨강 건너 쪽에서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네요, 마치 모릅니다. 지금 멀리 보이는 곳이 베어 마운틴 산 정상입니다.